전완근은 아래 팔에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컴퓨터를 많이 쓰는 현대인들의 경우 특히 전완근이 약합니다.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다양한 방법의 전완근 강화 운동으로 건강한 팔 근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덤벨로 가지고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네. 투암 덤벨 리스트컬이라는 게 있는데 네. 특별히 초보자에게는 두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손씩 해서 네. 그 한 곳에 더 집중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올린 상태에서 1, 2초간 멈춰주고 천천히 내려주는 운동을 해줍니다. 자, 이런 운동을 해주게 되면 전완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깨라든지 네. 광배근 운동이라든지 팔 운동을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아, 예, 그만큼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리스트 컬이라면 반대로 해주는 운동인데 이걸 리버스 컬이라고 그래요. 아, 요쪽, 덤벨. 이쪽에 당기네요. 그렇죠. 네. 요 위쪽에 이렇게. 덤벨 리스트 컬. 발은 바닥에 밀착시키고 상체를 벤치에 밀착시킵니다. 언더 그립으로 덤벨을 잡고 팔꿈치를 벤치에 고정시킵니다. 손목을 충분히 이완시킨 후에 수축시킵니다. 동작 시 전완이 벤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동 범위가 넓어진 만큼 손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덤벨 리버스 리스트 컬. 발은 바닥에 밀착시키고 상체를 벤치에 밀착시킵니다. 오버그립으로 덤벨을 잡고 팔꿈치를 벤치에 고정시킵니다. 손목을 충분히 이완시킨 후에 수축시킵니다. 리스트 컬. 언더그립으로 바벨을 잡고 전완을 벤치에 올립니다. 발은 바닥에 붙이고 상체는 앞으로 굽힙니다. 손목이 자유롭도록 벤치 끝에서 떨어뜨립니다. 바벨을 아래로 내리면서 충분히 굽힌 다음 올리면서 최대로 수축시킵니다. 상체를 뒤로 펴거나 바벨을 흔들지 않습니다. 팔꿈치가 벤치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최대 이동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리버스 리스트 컬. 오버 그립으로 바벨을 잡고 전완을 벤치에 올립니다. 발은 바닥에 붙이고 상체는 앞으로 굽힙니다. 손목이 자유롭도록 벤치 끝에서 떨어뜨립니다. 바벨을 아래로 내리면서 충분히 굽힌 다음 올리면서 최대로 수축시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몸짱 되시길 갈망하셨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신체에 맞는 무게를 정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숙련자는요, 최대 근력의 80에서 100%, 또 초보자는 60%가 적당할 것 같네요. 무게가 가벼우면 효과가 떨어질 테고요. 또 무게가 무거우면 부상당할 염려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웨이트 트레이닝 전에 준비 운동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모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진정한 건강인 되시길 바랄게요.